일단 제일 큰 이유는 갈수록 공무원 뽑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제 합격의 길도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원이나 뭐 자기 각자 공부할 장소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도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공무원의 월급만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좀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쪽으로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을 계속 줄인다는 얘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어려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연금 문제도 사실 큰것 같아요. 얘기해보면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줄게 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에는 좀 힘들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연금도 이제 기존에 받았던 그 수령만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많이 낮아지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공사적으로 더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살짝 인기가 조금 떨어진 거이지 않을까. 또 이제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뽑는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조금 덜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에 비해 대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양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고, 제 주변 친구들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리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만두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을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이렇게 다들 꿈꿔온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할것 같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그만큼 이제 지식도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합격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는 제가 1년 이상 됐는데, 그때는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시작하게 됐지만, 지금은 적게 뽑아도 이미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하시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공무원을 준비할 때 이제 경찰이나 소방 같은 그런 좀 보람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선생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조금 많이 흥미를 느껴서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딱제그 미래의 직업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공무원 준비하는 이유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보수가 좀 장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자로서 또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육아휴직 등 여성으로서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